안녕하세요, 여러분. 곤니치와스. 오늘은 제가 실험 삼아 한달 동안 열어봤던 택배 대리 수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청자분들이 종종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면 좋을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저 대신 택배를 수량을 해서 저한테 발송까지 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위험한 게 들어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무슨 받은 선물에 폭탄이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이제 간식 같은 거, 먹을 거, 이런 게 많이 와서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증량하고 있는 원인이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지 뭔지 하나밖에 안 오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같이 보러 갈게요. 일단 술 종류가 많이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쿠라? 일본주인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 사과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술 선물이 가장 많았는데,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못 참고 마셔버린 술들이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잘 마셨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일본주인 것 같은데요. 안에 이렇게 꽃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이거는 고흥 유자주라고 하는 술인데, 되게 이쁘게 생겼죠? 이거는 여러 병을 보내주셔서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초콜릿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좀 많이 먹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식거리들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좀 작작 먹어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신기했었는데, 야전 식량이라고 이제 군인들 이 드시는 그 뭐야 전투 식량인 것 같아요. 이게 물만 부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바삭거리는 게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안에 이제 누룽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가면을 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과거에 썼던 가면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오랜만에 써볼까? 어때요? 쓱.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상하게 생긴 물건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부들부들한데? 신기하게 생겼네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지? 아, 이게 뭐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일단 감사하긴 한데,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카메라 좀 끌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투명한 스트랩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의상이나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까 스트랩에 이제 가릴까봐 이렇게 투명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잘 보이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쁜 피규어도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네, 굉장히 그림 잘 그리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루토쿤 피규어를 받았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피규어랑 나루토쿤 스티커 같은 것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CD 한 장이 들어있어서 살짝 기대했는데, 약간 그 추천해주시는 노래 같은 거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까비. 이렇게 같이 쓰려 했는데. 자, 이렇게 선물들을 대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건전한 물건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조금 놀랐네요.
솔직히 저는 의상 같은 게 가장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 보내주신 의상을 한번 입어서 영상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의상은 하나도 안 왔고요. 술이 가장 많이 오는 부분에서 좀 예,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택배는 직접적인 그 유전자만 보내지 않으시면 됩니다. 택배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에 첨부를 해두었고요. 물건들이 좀 모이면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